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무슨 안식이죠? 남은 안식이에요. 남은 안식. 무슨 뜻일까?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문구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쉬고 싶다. 지금도 쉬고 있지만 더욱 격렬히 쉬고 싶다.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그 유해진 씨 얼굴이 나온 광고로 기억이 되는데, 참 절실한 그 쉼에 대한 갈망이죠. 그 현대인들은 다 피곤해 있고 지쳐 있습니다. 또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박증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피로사회죠. 요즘 뭐 만나기만 하면 넌 태극기냐 촛불이냐 별걸 다 물어요. 또 이번 한 주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일이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안식인데, 안식하면 우리가 갖는 그 일방적인 생각이 하나 있죠. 방금 그 어느 광고 카피 문구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그냥 막연히 계획적으로 쉬는 거, 또는 그냥 무턱대고 쉬는 거, 좀 그런 꿈 같은 시간이 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안식이 그런 쉼만을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반대인 개념을 땀, 노동 또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그런 단순한 쉼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굉장히 중요한 거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남은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신뢰를 하나 들죠. 실패한 사례를 듭니다. 안식에 초대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실패한 신뢰를 들어요. 그들은 왜 초대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듣고 보고 있는 당시 독자들에게 너희들은 그와 같은 우를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적용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초대된 안식에 들어가야 될 남은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실패를 너희들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광야의 실패가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그걸 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에 해당되는 3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두 가지로 원인을 설명했어요. 첫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식과 믿음과 순종은 한 카테고리를 형성합니다. 안식의 문제인데 그건 쉼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순종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더 앞선 역사로 돌아가서 이 땅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안식을, 노동을, 땀을, 일을 어떻게 규명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띄워주세요. 3장.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질문합니다. 이거 타락 전의 말씀입니까? 타락 이후의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타락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어떤 편견에 나도 모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땀은 무조건 타락의 결과고 죄악의 결과라는 잘못된 공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 때문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땀은 타락의 결과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 명령된 가지수만 해도 다섯 가지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전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땀을 흘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타락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과제는 창세기 속에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아져 있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과 일과 땀이 단순히 타락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의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앞서 지으셨던 만물을 두 가지로 명명하죠. 경작하며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 일하라 그 뜻이에요. 지킨다는 말도 샤마르라는 말인데 보존하다, 돌보다, 존재케 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작게 만들어집니다. 아, 노동이나 일이나 땀은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타락 후에도 그 결과로서 땀을 요구했어요. 그럼 이 양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타락 전에 흘려야 됐던 땀은 무엇이며 타락 이후에 노동, 일, 땀의 의미는 뭐예요? 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우리의 노동은 뭐가 개입된 겁니까? 탐욕과 착취가 개입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노동은, 하나님의 일은 즐거움으로서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죄가 개입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 본위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기 왕국을 지켜야 되는 경영해야 되는 일로서 고통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동일하지만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일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고 그 속에는 남의 행복과 남의 안식을 착취하는 개념으로서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 자체가, 그 땀 자체가, 그 일 자체가 수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인류는 사실상 안식을 잃어버렸죠.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십계명 강의를 주일 이 시간에 쭉 해왔습니다. 혹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몇 계명인지 기억은 하고 계셔야 합니다. 몇 계명입니까? 사계명이죠. 예, 사계명.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식일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좀 비약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식이 무너지면 나머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확대해서 간 거 아닐까? 자,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결코 추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쉼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는 탐욕이 중심 가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쉬지 못해요. 쉬지 못하다 보면 오계명이 뭐죠? 가장 인류, 인간 사이의 중요한 가치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이라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옳은 전화 한 통 드릴 수가 없는 세월을, 시간을 보내고 말죠. 게다가 이 안식이 없는 것은 서서히 자기를 죽여가는 일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에요. 이 가운데는 피고용인도 있고 고용주도기시겠죠. 세상은 가장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게 손익계산상 맞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닙니다. 회사마다 프로젝트를 하죠. 근데 그 프로젝트 시간에는 야근까지 포함한 시간 계산을 늘 내포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들마저도 저녁이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인간 구조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동문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잔씩 해야 되고 항상 야근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집에서 하숙생이에요. 잠깐 들어왔다가 머리에 베개에 머리 붙이고 나가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훨씬 동성이든 이성이든 직장에 있는 분들과 갖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성된 신조어가 오피스 와이프가 생겨요. 그것은 꼭 불륜적인 용어가 아니라 훨씬 동료 이성과 같은 잡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식사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럼 보세요. 5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가늠하지 말라 7계명? 8계명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다 안식을 잃어버림으로 벌어지는 필연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쉼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속내예요. 속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겠죠? 여러분, 그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찰리 채플린이 만든,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선교 다니다가 비행기 타면 뒤져보면 이 영화가 꼭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미국이 1930년대에 산업화에 막 들어섰을 때 대량 생산 체제에 접어듭니다. 컨베어 벨트 앞에 노동자들이 쫙 앉아 있죠. 계속 돌아가는 컨베어 벨트 앞에 한 사람이라도 한눈을 팔면 전체 공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나사를 주이는 일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여기서 정신병에 걸리죠. 강박증에 잡히게 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기계에 종속이 되고 그 시스템에 종속이 되어서 망가져가는가를 해학적으로 만든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두어 번 본 적이 있어요. 모던 타임즈.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안식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우리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해결점을 찾아보기로 하죠. 마태복음 6장을 띄워주세요. 순차적으로 저와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음 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하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창조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이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고요. 다른 새나 들풀의 피조물들에게는 그 하늘 아버지는 창조주이세요. 그냥.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창조주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 해당되는 연결고리로 쓰여질 때는 수식될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다음 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다음 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들풀에게는 그냥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지적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받았던 광야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가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절 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지막 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너희 하나님입니까?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예요. 결국 남은 안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사실상 무슨 싸움인가 하면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명분은 아들로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로 살지를 못해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줄을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전전긍긍하고 자기가 쩔쩔매고 자기가 책임지려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방인의 정의는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모두를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겐 참 낯선 단어입니다. 저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론 부른 적은 있었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자기에게 구하기를 항상 문기되어 찾으시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면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계속 만나는 내려야 되고 그러는 시공간이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시작돼요. 들어가자마자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떻게 정복되어야 될 땅으로 명명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밟는 순종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바로 안식은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는 광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이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건 뭘까요? 하나예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찾는 일입니다.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남은 안식은 과연 뭘까요? 내 삶을 헤집어 보면 아직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는 십자가 밑에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남은 안식이 아직 우리 삶의 영역에 누구나 지금 있어요. 결국 신앙이란 뭘까요? 바로 그 안식에로 찾아 들어가는 일입니다. 즉 아버지께로 찾아 들어가는 일이에요. 탕자가 언제 진정한 안식을 얻던가요? 그가 집을 자기 몫을 챙겨 독립하여 떠난 순간부터 찾아온 것은 낭비와 허비와 핍절이었어요. 그때부터 자기 자본은 거덜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안식을 얻나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안식을 얻습니다. 더불어 얻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뿐이죠. 진짜 안식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남은 안식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탕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집안의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품꾼처럼 일하는 삶이었죠.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큰아들은 이 집안의 탕자죠. 결국 오늘 히브리 기자가 남은 안식에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싸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삶의 패턴에 순종하는 싸움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아프게 살아갑니까? 미국을 풍요로운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속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잠깐 머물러 봤지만 미국은 자동차, 집, 그리고 보험료 이 세 가지가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달 페이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그 고지서가 날아들어요. 청구서가. 그걸 빌이라고 하죠. 빌. 근데 그거를 한 달에서 맥시멈 석 달까지 지불하지 못하면 바로 거리로 쫓겨납니다. 노숙자 되는 건 미국에서는 간단해요. 바로 노숙자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 빌을 갚느라고 이민자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미국 생활은 평생 빌빌빌 거리다가 끝난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패턴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회사는 어떻게든지 고용을 줄이고 최대한의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손익 계산상 당장은 그것이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삼일교회 약 5년 전 부임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교육자들 1년의 휴가가 3일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실제 3일이었어요. 그 3일마저도 휴가를 쓰느냐? 못 써요. 선교 따라다녀야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도들을 감당해야 돼 보니까 목양이 안 되고 관리를 했죠. 한 교역자가 네 개, 다섯 개씩 잡을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그냥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간사만 간이 상하게 죽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간사들이 웬만한 교회 교육자 두 배 몫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먹고 노는 사람들입니까? 다 직장이 있어요. 자기 잡이 있어요. 게다가 교회 와서는 교육자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되니 막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목양의 개념이 없어요. 몇 명 출석했고 누구 나왔고 안 나왔고 관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매니지먼트가 아닙니다. 관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영혼의 아픔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만져주고 보듬고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영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이게 목양 아니에요. 과거보다 교육자 수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이제.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사실 이익을 주목적으로, 주가치로 해야 되는 직장의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직장의 일들도.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A4 용지라면 글자를 여기서부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그렇게 써요, 여러분들? 아니죠. 여백을 남겨야죠. 이것은 인간이 사는 삶의 중요한 영역이에요. 극장도 가고 공연도 좀 보고. 문화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또 그래야 우리 내면이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음악도 좀 듣고. 안 그래도 팍팍하고 먼지 나는 세상인데, 촛불로 태극기로 나라는 동강이 나 있는데, 서로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하는 이 부도덕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좀 한 끼 덜 먹더라도 여유를 갖는 싸움을 하세요. 그래도 가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그래야 남은 안식에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적극적으로 쉬고 싶다는 쉼의 개념이 아니죠. 이 남은 안식이라는 주제가 우리 삶 전체에 걸친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 말씀이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남은 안식에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